그 다음 달을 보시면 왈왕은 무이여 백성지 이왕 위에야 하소서 이소역대어니 비오라고 읽어요. 비오지질이 있고 왕약은기 무죄이 취사지즉 우양을 거기 우를 할 때 를자가 그 밑에 양 다음에 를로 토가 바뀌게 돼요. 우양을 하태건 이리 있고 왕이 소할 시 성하심 재런고 아비에 기제이 역지 양야 엄마는 의호 백성지 위아에야로다 이는 괴야라 은은 통야라 태근 요푼야라 언 우양이 개무죄이 사언을 하소 분별이 이양 여구호암 맹자이코 설차 난하야 욕왕으로 반구이 듣기 분심 이여신을 왕이 불등연이란 고로 졸무이 자해여 백성지 언야람 왈무상야라 시내 인술야니 견우코 미견양야세니다 군자지여 금수야에 견기생하고 불인 견기사하며 문기성하고 불인식기욕하나님 시이로 군자는 원포주야니다 무상은 언수요 백성지 언이나 불위해야라 술은 위 법지 교자니 개사루는 기소 불이니요 흔종은 우불가패니 어차에 무이처지면 즉 차심수발이나 이종부득시의람 연이나 견우즉 차심 이파리 불가리요 미견양즉 길이 미형이 무소방이란 고로 이양 여구하니 즉 이자 득이 양전이 무해니 자소이위 인지술야람 성은 위 장사이 애명야라
개인지어 금수의 동생이 이류람 고로 용지의 이래이 불인지심이 지역견문지소급이님 기소이 필원토주자는 역이 예양시심이 광위인지술야람 와, 왕은 부 이어 백성지 이왕 위에야 하소서. 말하기를 막 을러쳤다 자쳐놨다 막 왕을 막 뒤집어놨다 자쳐놨다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실은 말하기를 왕께서 무 이어 백성지 이왕 위에야 하소서. 무이 이자는 이상하게 여기다, 즉 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백성들이 왕이 그 인색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는 안다 이거죠. 이소 역대언이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바꾸셨으니 피오 지질이 있고, 피는 저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오짜지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왕약 은기부제의 취사지즉 우양을 합태건 일이 있고. 그런데 임금님께서 만일 그 죄 없이 그 죽는 경지 사지로 가는 것을 은자는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측은하다 할 때 은자인데 여기서는 불쌍히 여겼다. 그걸 왕께서 만일 그 죄 없이 사지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우양을 하택은 일이 있고 소와 양을 어느 걸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것을 구분을 하셨습니까? 그죠? 양도 분명히 취사지로 갈 거 아니에요. 취사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소하고 양하고 바꾸라겠단 말이지.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건 뻔히 임금이 답을 못할까 계산을 하고서 임금이 맹자가 지금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왕이 소활,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시성하신제라는 거. 아, 이것은 참으로 성자죠? 이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던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말. 아, 비, 에, 기제이, 역지, 이, 양냐원만은. 내가 그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서 바꾸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건만은. 왜 그런지 모른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분명히 내가 재물이 아까워서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이호, 그러니까 내가 모르건 거기 바꾸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바꾸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 의호 백성지 위 아에야로다. 백성들이 내가 인색하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해봐도 바꾸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니까 그거 분명히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참 인색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 자는 괴이할 괴자의 의미로 해석하시라는 얘기니까 무이는 뭐예요?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죠. 은은 통자예요. 아플 통자니까 마음으로 아픈 거예요. 택자는 이 가릴 택자니까 가릴 분자와 같은 것이죠. 언 우양이 개 무죄의 사원을 말하되 소와 양이 다 죄 없이 죽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것이거늘 하소 분별이 이 양 여구호와. 분별할 바가 무엇이길래 양으로서 소를 바꾸라고 했습니까?
그 말이라 이거죠. 그 말이. 앵자 고 설 차난하야 욕왕 단구이 듣기 본심이어날. 맹자가 이 고자는 여기서는 일부러 고자예요. 일부러. 맹자가 일부러 설 차난하야. 이 난자 밑에 거성이라고 써있지요. 이럴 때는 곤란할 난자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일부러 이렇게 곤란한 것을 한번 던져가지고 설자는 베풀 설자니까 던져서 왕으로 하여금 반구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반성해봐서 듣기 본심 그 본심을 한번 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야 그게 내 본심이 이거였던가 라고 한번쯤 되짚어보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불능년이라 왕이 그러지 못하더라 이거죠. 모른다라고 딱 하고 말잖아요. 고로 졸무이 자해이 백성지 언하라. 그래서 끝내 이 졸자는 끝끝내 그런 뜻이에요. 끝끝내 스스로 백성들의 말을 하는 것을 해독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맹자가 이제 답을 제시해야지요. 그렇게. 와, 무상나라. 상자는 이게, 상자는 뭐예요? 그거, 별로 해로울 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와, 무상나라. 임금님, 그거 너무 걱정해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차, 시인의 인술량이 견우코 미견 양날세니이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것이 곧 인술이에요. 인을 펼치는 방법이에요. 술자는 기술이죠. 테크닉이에요. 인을 시행하는 방법이니 견우코 미견 양날세니라. 손은 지금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 양은 아직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인의 예지가 있다고 해도 보이는 대로 처한 대로 그것이 발로 디는 거다 이거죠.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그 바로 술이지요. 술. 군자 지어 금수야에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금수에 있어서 저 짐승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견기생하고 불인 견기사하며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 포주이 아니라 그래서 군자는 푸죽간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보지 그 고기를 생생하게 보지 말라고 푸죽간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날고기 바로 저게 내 살 자른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못 먹지. 근데 거기에 피 빛깔처럼 붉은수로만 빛을 이렇게 다 비춰주는 것은 역력하게 그 산짐승의 고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은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보고서는 우리가 차마 선뜻 젓가락에 가지 않는 거예요. 무상은 여기 무상나라 했죠? 무상은 언수 유 백성지 언이나 불위해라. 무상이라는 것은 상처받지 말라고 아까 해석을 했는데 말하되 백성들 중에는 인색하고 쪼잔한 임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의해야라.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술은 위 법지 교자니 여기 우리 기술 할 때 술자지요. 술이라는 것은 법의 교묘한 것이에요. 교묘한 것이니 개 살우는 기소 불이니요 흔종은 우 불가패니 그렇죠? 대개 소를 잡는 것은 이미 참아하지 못하는 바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참아할 수 없는 바고 흔종은 그렇다고 흔종의 그 의식은 우 불가패니 또 폐지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을 만들었어요. 종은 뭐 상징이죠? 시간을 알리고 모든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포구령을 울리고 이럴 때 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그러니 어차에 무이 처지면 이 자리에서
첫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는 이 고첫자가 아니라 처리할 첫자예요. 요 시점에서 무이 처지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게 되면 즉 차심 수발이나 곧 이 마음이 비록 표출되긴 했지만 발이라는 것은 출발 이런 뜻이니까 마음속에서 출발하는 건 뭐예요? 겉으로 살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이 종 부득시라 끝내 시행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나 견우직 차심 이발이 불가아리요. 그러나 지금 죽음의 경지로 끌려가는 저 소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이미 입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아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나왔고 나와서 불과 알, 알자는 막을 알자죠. 막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진 물처럼 내 마음이 벌써 아이고 초소 불쌍하구나 하는 그 마음이 벌써 나와서 말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마음이 벌써 다 나온 거죠. 그러니 그거는 막을 수가 없고 미견양즉 아직 그 양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랬은즉 길이 미형이 무소방이라. 그 이치가 아직 형체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이치는 뭐예요? 참아하지 못하는 인의 이치죠. 그죠? 그것이 아직 형체로 드러나지 않아서 무소방이라. 방해될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꾸라겠다 이거죠. 고로 이양 여구하니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서 소를 바꿔치기 하라고 했으니 즉 이자 득이 양전이 무해니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득이 양전 두 가지 다 온전해서 해가 되지 않게 되었으니 자 소이위 인지스레라 이것이 바로 그 교묘하게 인의 그 방법이 되게 되었다 말이죠. 인을 베푸는 자리가 됐다 말이죠. 성은 위 장사이 애명내라. 그 아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고기 못 먹는다 했죠? 그 소리예요. 소리는 장사이 애명. 장차 죽으려 할 적에 죽음에 임박해서 슬피 우는 소리예요. 그러니 개 인지어 금수에 동생이 이르라. 대개 사람들이 짐승에 있어서 동생, 생명체는 같아요. 그죠? 생명체는 같지만 종류가 달라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고로 용지 이래이 불인지심이 시어 견문지 소급이니. 그렇기 때문에 용지 이래 예로 써야 할 자리에서는 그것을 쓰지만 그죠? 그 짐승을 잡아서 쓰지만 불인지심이 시어 견문지 소급이니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시어 견문지 소급이에요. 견지 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보는 자리 듣는 자리에서 그 미치는 바에 베풀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참아하지 못하는 나의 그 근본적인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 참아하지 못하는 인의 그 발단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리는 자리에서 그것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니 기 소이 필원 포주자는 그 반드시 푸주관을 멀리하는 이유는 역 이 예 양 시심이 광위 인지수리하라. 또한 예자는 미리미리 그런 뜻이죠. 미리미리 이러한 마음을 길러서 이러한 마음 뭐예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길러서 광위 인지수리하라. 인을 시행하는 그 방법을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푸주간을 멀리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참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참아 우리 부모를 내가 어떻게 나쁘게 할 수 없지 그런 말이 있죠. 참아하지 못한다. 이게 인자는 두 가지로 쓰여요. 첫째는 우리 흔히 인내할 때는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 백인당 중에 유태화라 뭐 이런 말 있죠. 백번 참는 집안에는
아주 큰 그 태화가 있다 하는 말도 있고, 그럴 때는 참을 인자고, 인자는 또 하나는 잔인하다 할 때 인자예요. 잔인할 인자예요, 이 인자가. 그거는 참아할 인자예요. 참을 인자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참아할 인자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참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질 인자, 인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앞에 안이불자를 써서 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